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YG 전자 정말 이 YG 내부에 있는 얘기들로 재밌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사실은 그 너무 YG 얘기가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정말 이 힘든 나날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 드라마고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밑바닥에서 올라왔는지 이 작품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대를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잔잔한 웃음과 함께 조금 더 행복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Y전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10월 5일 첫 공개됩니다. 넷플릭스에서. 감사합니다. 피디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시 한번 자막을 켜고 보시면 더 즐거울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, 너무 오늘 감사하고 네,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포토타임 위에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두 분 무대 옆으로 보실게요.